아니, 지금 이게 내년 운세가 사주팔자를 다 놓고 운세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간별로 강의하는 거잖아. 의미가 없어, 사실은. 큰 틀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신년 운세 뭐 유튜브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굳이 의미를 찾자면 그냥 일간별로 내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큰그 계절의 흐름으로 내가 어떤 위치로 가는가 정도를 아는 것밖에 안 돼요. 뭐 실제 운은 자기 사주 놓고 봐야지. 이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목매달면 안 돼, 사실은. 오히려 그게 알아서 병되는 것도 돼요. 그럴까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좋으려고 운을 보는데 막연한 운세를 가지고 뭔가 안 좋은 걸 봐서, 그 해에 그걸로 인해서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뭔가 이런 강의를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큰 틀.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내년을 맞이하면서 그 운에 대한 마음가짐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을 보느냐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 자, 이제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신년 운세 강의를 할때이 운세는 일단은 월지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일주만 가지고 길룡화복을 따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완전히 그 사회적 환경과 내가 태어난 월지적 환경을 무시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일주 가지고 뭐 내년에 이 갑진년이 뭐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니, 일주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다루면 되나? 안 되잖아. 월지라는 그 환경을 무시하고 그냥 일주만 가지고 사회적 환경을 다룬다.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도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거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월주 정도. 그러니까 그 월지는 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운세 강의를 하면 그냥 말장난이 돼버려. 물론 이제 그뭐 십성 연습이라든지 뭐 그런 식 정도는 되겠지. 근데 이 월지를 감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운세 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또 공부하는 것도, 사주, 푸는 것도, 운을 푸는 것도 반드시 월지를 봐야 된다. 일주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다. 일단, 경금 일간에. 이거는, 그러니까 일간이잖아요. 자, 일간에 올해 24년 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그한 해를 보는 마음 같은 거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있는데 24년이 온 거야. 저 갑진이라는 게온 거라고. 그러면 내한테 저 갑진을 본거 아니야, 내가.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죠? 어떤 반응이 있겠죠?
근데 그 반응을 월지를 또 감안을 해서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거는 딱 잊어버리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일단 일간 입장에서 이 갑진을 봤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일단은 십성 해석이 있잖아요, 십성. 이 십성은 뭐예요? 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편제. 십성 해석이 있고 또 오행 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계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 가지를.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십성으로는 편제다 이거지. 편제는 어떤 거예요? 이거. 갑이 편제를 봤다. 정제도 아니고 재성이잖아요. 편제는 뭐야? 우리가 쉽게 하면 큰 돈 뭐 이러잖아. 예? 그 큰 돈 벌려면 사업 같은 거 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잖아. 편제라는 글자는. 예. 그러면 경금이 내년에 갑이라는 글자가 왔다는 거는 그런 유혹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냥 봤을 때는. 그치? 어? 사업하라고 그러네? 어? 큰돈 들어올 것 같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육친으로 보면, 여자네? 뭐 이런 것도 되지. 그런 거겠죠? 예.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유혹이 생기겠어요? 이를테면 뭐, 큰돈.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인 거지, 유동적이다. 이건 소비도 그래.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야, 돈이. 편제는, 그러니까 정제는 들어오면 애지간하면 안 나가는 돈인데, 그래? 네. 편제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돈이야. 그러면 재성, 금전이 빈번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겠죠.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고 내치면서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사업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런 것도 되고.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편제는 관리의 개념도 있어요. 관리, 통제, 집에 내가 컨트롤 하는 거란 말이야. 편제는. 이해돼?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야. 장난감 같은 거야. 편제 장난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좋아서 이걸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도 돼요. 그걸 오행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장작패는 놀이하는 거야. 벽갑이잖아, 벽갑. 그 일이여, 놀이여. 장작패는 것도 놀이도 될 수 있어. 정조준에서 탁 패야 되잖아. 아니, 그럼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장작을 왜 패겠어? 그렇죠? 그리고 저걸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돼? 경금이 갑진을 봤다고 하면 어떤 거야? 갑진이 백호잖아. 진토가 청소년이잖아. 그지? 청소년인데 갑목 달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집 센 청소년이잖아. 잘 나가는 청소년이지. 백호 같은 청소년이지. 그럼 경금이 그걸 본 거야. 어떤 거야? 컨트롤 하려고 하겠죠. 그죠? 마치 딱, 아주
땅에 소나무가 쫙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4월에. 에? 전정하겠다는 거 아니오? 이렇게 조경하겠다는 거 아니야? 컨트롤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저게 인간이면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야? 마치 어떤 모습이야? 경금이? 어떤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선도부장 하는 거잖아. 아, 봄에 막 여기저기 막 놔두는 거 하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야. 통제. 크게 보면 컨트롤이지, 컨트롤. 그렇죠? 마치 예. 요 그냥 형상만 보면 경금은 미국 같은 존재. 오케이? 네. 갑목은 한국 같은 존재.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식민지 그 뭐 할 때 그 인천으로 그 들어오잖아. 뭐 그 운양호 사건인가? 뭐 모르겠어 나니. 아니 미국이 일본은 딱 들어가가지고 일본이 을목이니까 을경 합의잖아. 그 미국이 너네 개화시켜주겠다 해가지고 내 말 들어라 한 거 아니야. 식민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을경 합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갑목은 어떻게 했어요? 총칼 들고 나타난 거 아니야. 그 한국 사람은 어떻게 했어? 버텼다니까. 응? 죽이니까, 총쏘고 죽이니까, 저거 나 죽이네. 그래, 죽여라! 해가지고 부딪힌 거야. 그걸 갑경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기운상으로는 갑목은 직진하는 거고, 그치? 경금은 반대로 이렇게 막는 거잖아. 에. 그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진과 컨트롤이 만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을 한번 봐봐.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갑목을 보면 경금이 어떻게 무식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어? 아니면 갑목 눈치 보면서 잘 컨트롤 해야 되겠어? 응?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교에 뭐 만약에 사감 선생이다. 응? 옛날 우리 시대로 지금 교련 선생 같은 거거든. 응? 군기 잘 잡니? 그런 선생인데 그냥 을목 같은 선생 저 학생들은 말 잘 듣겠죠. 그지? 근데 갑진이다 이거야. 백호면서, 관대면서, 갑목, 어디 뭐, 한 대가리 하는 거잖아. 한 가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는 경금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어? 아까 한국 얘기, 그 예를 든 거잖아. 예전에 미국 와가지고 자기가 죽는 난이 있어도 하니까 미국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야. 죽여도 죽여라 하니까. 갑목이 그런 존재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경금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보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윽박 지르면 안 되겠죠. 그 무슨 뜻이야?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겠지. 자신감을 너무 가지면 안 되겠지. 갑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겠지. 장작 패다가 내가 잘 팰 수 있다 해가 탁 폈는데 픽살이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상담 끝이야 그냥 내년. 그러니까 내년 경금은 항상 조심해야 돼. 근데 놀아요 아니면 어떤 임무 수행을 해요? 하겠지. 당연히 하는 거야. 금극목은
그건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라? 얘기했잖아. 어떤 거예요? 봄에 갑의 기운이 막 자라니까 갑목으로 정원수 하겠다는 거죠? 정원사 하겠다는 거잖아. 그 많은 나무들을 내가 관리 다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은 많은 거지. 근데 내 마음대로는 못 하는 거야. 주인공이 누구야? 갑목이라. 그래서 이거는, 조정, 예? 컨트롤, 해결, 뭐, 선도, 그 다음에 재성의, 이게 마무리가 있어, 마무리. 이 마무리라는 거는 원래 십성이 재성 성향이면 마무리를 자른다고 했잖아. 오케이? 마무리, 그 다음에 정리, 이런 거야. 왜냐하면, 이민, 계묘년, 임묘진이니까 봄을 정리해야 되겠지. 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겨울도 정리해야 되겠지. 신자진이니까.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글자가 이제 정리하는, 정리하고 화로 펼쳐지는 거란 말이야. 화로. 사오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경금일간이 임묘진이라는 요런 패턴에서 재성 운동을 했잖아. 식상생재로. 그러면 돈 벌려고 막 했던 거를 이제 내년에는 모든 마무리라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는 다른 말로 보면 뭐 결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력한 결과. 이런 게올수 있는 해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거? 갑목 성지를 건드리지 마라. 에? 갑목을 만만하게 봤다간 큰코 다친다. 그 무슨 뜻이야? 만약에 뭐 투자, 뭐 투기,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잖아. 신중해야지, 신중.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대상은 나잖아. 경금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편인이다 하면 편인 편재의 성향을 봐야 되거든. 이게 편인 편재는 어떤 거야? 크게 봐가지고 판단, 계획, 결정 이런 거야. 맞잖아, 제국인이 판단 내리는 거잖아. 근데 뭐 정재가 정인을 제국인 하는 거하고 편재가 편인을 판단하는 거는 어떤 거야? 아주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아주 날카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업가가 결정 내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해돼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해석해 가면 돼. 그런, 생각이 드는 운이다는 거야. 지금 성패를 따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 성패는 내가 무슨 달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매칭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오행 해석은, 이게 갑진이라는 거는, 오행으로는 또 뭐예요? 응? 목국토잖아, 목국토. 그지? 갑진이,
목국토란 말이야. 목국토는 뭐라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 뭔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존재잖아. 정착하는 존재잖아. 갑목이 정착하는 거잖아. 진토에. 정착하는 것을 내가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럼 책임자 같은 거지. 관리자. 아까 정원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사장 개념이 아니라 매니저 같은 거 있지. 오케이? 네, 그런 기운이 있는 거야. 아니, 나이트클럽이다 하면 기도 같은 역할이라니까, 기도. 응? 근데 여기서 자기는 사장이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경기. 자기의 역할은 그런데, 경도로 여기 갔으면에 사장을 꿈꿀까 봐. 아니, 그러니까 사장 개념은 관인의 개념이잖아. 지금 관인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싶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그런 거지. 네, 근데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기도 같이 아니 중간 관리자 같이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간 관리자가 사장처럼 행동하잖아. 맞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네,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책임자는 맞다 이거지. 네. 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목국토.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에?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거를 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진하는 거. 관대기질로 직진하는 뭔가 말 안 듣는 인간들을 만난 거야, 내가. 거기서 이제 경금이 어떻게 잡아 당기는 거지. 갑목은 직진하는 성분이잖아. 경금은 이걸 말리는 성분이거든. 근데 진월, 진년이라는 대세의 주인공은 갑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갑목을 탈선하지 않게 경금이 컨트롤하는 거겠지? 우리 사주가 그래. 지금 경신네 진월이란 말이야. 경화가 떴고 무신. 이게 진월의 경금은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왕릉 있잖아. 왕릉에 사람들 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뭐 어디 이상한 데 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하는 거야. 컨트롤 하는 거지. 자기 맘대로 하는 거를 컨트롤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 그전에는 어떤 거야? 이게 진이니까, 이걸 마치 뭐, 이게 진은 수험생도 된다고 했죠? 했죠? 그거 장원에서 그 학생 관리를 했던 거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어? 금으로 컨트롤 하는 관리를 하겠죠? 이거 하지 마라. 뭐, 선을 그어주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목적이 있는 거지. 진중을목이 병화를 본 거니까. 예, 그거를 항상, 그러니까 진월 경금은 뭔가 컨트롤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청소년을 컨트롤 하는 거. 선도의 개념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경금이 갑진년을 본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그런 기운이 들어온 거라는 얘기지. 그런 기운이 들어왔는데, 갑목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것도 신중해야 된다.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네.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좋을 수 있다. 땅, 뭐 정원을, 큰 정원을 가진 그 땅 주인은 따로 있고, 네? 내가 그런 역할을 맡은 거야.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서 내가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지. 내 땅에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라. 그리고 그러니까 계절은 지금 또 강의를 한 거죠. 계절은 어떤 계절이야? 진이라는 거는 경금 입장에서 진이라는 건 어떤 거야? 여기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 인간으로 치면은 고등학교 교련 선생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경금은 할 일이 없지는 않겠죠. 바쁘다 안 바쁘다. 바쁠 수밖에 없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봄이라는 상황. 그러니까 이 봄은 또 이제 그 12운성으로는 양지야. 양지. 그 다음에 12신살로는 천살이. 요 양지 플러스 천살은 뭐야? 천살. 나대지 말라. 천살 항상 나대면 안 돼. 예? 건방 떠면 안 된다고. 근데 양지는 뭐야? 마치 이런 거잖아. 떡고물 같은 거잖아. 양지는 태어나기 바로 전이니까, 여자로 치면 그 임신한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야. 마치 이런 거야. 갑, 진, 제극인. 극인이면서 진이 이제 식신을 임묘, 수기운을 임묘하잖아. 그러면 무식상이 팔짱 끼고 돈 버는 패턴도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식상이 팔짱 끼고 돈 버는 패턴이 이제를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팔짱 끼고, 오, 그 아저씨, 그 가지 마세요. 일로 가세요. 이러겠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치 저 기도 같은 거다 이런 거지. 나이트클럽 기도 같은 거, 중간 관리자 같은 거. 일은 그 아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키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런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합치면은 제국인이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된다. 판단 잘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순발력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런 것들이. 요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경금이 갑진을 본다. 그러면 뭐, 사업, 뭐 이런 것도 되고, 투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뭐, 관리, 그지? 조정. 그 다음에, 감독도 되네, 감독. 그쵸? 그런 거. 그 다음에, 인성이니까, 이건 돈 들어가 있는, 아까 양지라는 게, 이게 진중에 을목이 있어가지고, 이게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편재 진 갑진이라는 갑의 편재 속에 진이라는 정재도 있다는 거는 만약에 경금이 직장을 다닌다 하면 어떤 직장 같은 거냐면 만약에 자동차 영업을 한다고 쳐 봐. 자동차 한 대를 팔잖아. 그러면 편재적인 보상을 받는 거지. 건 바이 건으로. 근데 월급도 받잖아. 그게 진중 을목인 거야. 그 월급 따로, 수당 따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돈 버는 자격증도 돼. 자격, 문서, 그죠? 마무리, 뭐 총정리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민 개묘년에 식상 생재해왔던 사건들을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본다거나 결과.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월이라는 경금이 봄, 만춘의 경금은 바쁘다야. 그쵸? 할 일이 많겠죠? 네. 할 일이 많은데 어떤 거야? 봉사성이지? 관리 이런 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봄에 일거리 많은데 경금 필요한 일거리들이 많잖아. 그걸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저 밭에서 조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사를 찾다가 경금이 조경사니까 와서 일해달라는 얘기잖아. 이해되죠? 네.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 뭐 한 번 실제 이제 해보면 이와 같은 그 기운들이 내년에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생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전부는 아니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내년에 내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내가 어떤 기운으로 그것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 그거면 좋게 무슨 뭐 내년에 운이 뭐 어때요 뭐 그러지 말고 의미 없다. 자, 이 정도로 내년에 경금이 갑진년에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다. 본의 아니게 자 편인이 있으면 명리 공부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어떤 목적으로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야? 마음짜리 살피는 공부가 아니라 돈 벌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쓰는 공부야. 경금이 진토를 보잖아요. 에? 그러면 그게 공부도 되잖아. 자격증도 되잖아. 진중 을목이 있어가지고 목적이 뭐야? 내가 그 공부가 좋아가지고 따는 게 아니야. 돈 벌려고 따는 거야.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하려고 하는 것도 되고, 부동산이? 그런 것도 됩니다. 예? 진이 왔으니까 사주 구조에 진을 끌어 땡기거나 하면 문서 살 거 아니야.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투자 목적이겠죠? 그렇게 보라.